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메인 드러머 서담입니다. 오늘 할 거는요. 32분음표 그리고 드럼 컴비네이션 그리고 리니어 요 패턴을 가지고 드럼 필인, 네 박자 필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특별히 가스펠 음악이나 빠른 펑크 음악 요런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필인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도 하나씩 알고 계셔서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들 거랑 응용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그런 나은 그런 멋있는 그런 드럼 필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장 기본적인 패턴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일단은 여기가 컴비네이션 들어가기 전에 리듬은 딴따라단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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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
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비트가 32분음표죠. 딴따라 딴딴. 그 다음에 다 16분음표 세 번.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 짠. 요렇게 이동하는 피린입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발을 하나 넣어볼 건데요. 첫 번째 발은 딴따라다 비트에서 딴의 첫 번째 박자에 발을 넣어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16분음표 3개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첫 번째, 두 번째 박자가 해결을 했죠? 요거 연달아서 해보면 궁 따라 따따따따따 궁 궁 따라 따따따따따 궁 요게 되는 거고요. 이제 세 번째 박자는 딱 궁 따따 딱 궁 따따.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는 궁 따따 궁 궁 따따 궁. 연달아서 해보면 발 손 손 손 손 손 손 손 발 손 발 손 손 발 손 손 발 이렇게 됩니다. 다시 해볼게요. 발 손 손 손 손 손 손 손 발 손 발 손 손 발 손 손 발 짠. 조금만 빠르게 해보면 공 따라 따따따따따 공 딱 공 따따 공 따따 공. 여기까지 익숙하게 되셨다면 이제 요거를 탐탐으로 옮겨볼 거예요. 처음에 탐탐은 쿵은 발은 다 똑같겠죠? 그 다음에 탐 1, 2, 3 플로어 탐까지 이용해서 1, 2, 3를 이용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쿵 따라라 따 여기까지 친 다음에 두 번째 탐 딴 딴 따 쿵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과 스네어를 같이 쳐서 쿵 따 쿵 따따 궁 따따 궁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다 천천히 해볼게요. 발손손발 피린 넣을 때 킥 L R 킥으로 쳐도 되고 킥 R L 킥으로 쳐도 됩니다. 어떻게 치던 상관없는데 저는 킥, LR, 킥이 더 편하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칩니다. 일단 주의할 점이 일단 32분음표 궁 따라 닿다 요 리듬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요. 나와야 되겠죠? 다음에 요거 손손손 발할 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발이 작거나 간격이 너무 넓어버리면 안 되겠죠? 따따따 궁 따따따 궁 따따따 궁 따따따 궁 한 다음에 두 번째 탐투랑 스네어 같이 치고 딱쿵 따다 손발 손손 친 다음에 두 번째 탐 친 다음에 바로 플로어 탐으로 내려가야 돼. 손이 요 스네어도 바로 투로 넘어가야 되고 탐투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되겠죠. 요거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. 와우.
다음에 킥 LR 킥. 쿵따딱 쿵짜. 소리가 작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다 동일한 사운드를 내줬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조금 더 플로잉이 정확하겠죠. 그러니까 발이랑 손이랑 컴비네이션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손과 발이 협동을 못하고 어긋나 버리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각각의 패턴들을 다 따져보고 보면 손과 발이 계속 컴비네이션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주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네, 잘 보셨나요? 이제 요거를 음악이랑 한번 맞춰서 한번 연주를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응용하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. 다만 이 간격 딴따라따띠따따따띠따따따띠따따따 요게 정확하게 유지되면서 연주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음악이랑 한번 맞춰서 연주해보고요.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안녕!